여기에 오염된 이 토양을 해결할 방법이 뭐 있어요? 다 아시는 방법. 미생물 활용이죠. 미생물. 미생물 활용밖에 대안이 없어요. 미생물 활용밖에 대안이 없는데 그 미생물 어떻게 알아? 복잡하게 EM, 저염 가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이웃집 거 갖다 써라. 인접산 부엽토. 이제 부엽처럼 미생물을 동일화하라. 또 미생물이 먹이 순수한 유기물을 풍부하게 하라. 그다음에 토양의 미네랄을 다양화하라. 이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토양 관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. 자, 이 부엽토. 예? 여기에 수백만 종의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합니다. 자, 그래서 원생 동물, 자, 조류, 곰팡이, 예? 박테리아, 바이러스. 예. 정말 인간이 알수 없는 수백만 종의 다양한. 그런데 이 수백만 종의 다양한 미생물을 토양 미생물 학자들이 알까요, 모를까요? 1%도 알 수가 없어요. 그렇게 어마무시한 방대한 세계라.